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짧은 베드로의 설교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7절 내일 읽을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짧은 이 설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말한 바 베드로가 말한 바 중요한 요점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22절 말씀 영어 성경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Jesus of Nazareth 이라고 했고 was a man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이었다. 보통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인간으로 온 게 아니다. 그냥 가현설이라고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진짜 인간은 뭐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은 분명히 인간이었다. 그와 함께 다니면서 그를 만지고 보고 듣고 한바 그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3절 말씀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였습니다.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그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는 말은 네 번째 요점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온전하게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이 짧은 설교에 인용한 것이 몇 차례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거기도 성경을 인용한 것이고 그리고 24절,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이것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그대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가보면 34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거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 점을 네 번째로 강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건에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짧은 메시지 속에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아 죽이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가 몇 차례나 걸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서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25절에서 31절 사이에 나오는 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다윗의 무덤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는데, 다윗의 무덤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대하여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증거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32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으로다. 거기에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 법정에 가면 이 증거가 채택이 되어집니다.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서 사건을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눈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보았다. 이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상을 본 것이 아니다. 환상이 500여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래서 증인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오순절 얘기, 우리가 앞에서 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초자연적인 이벤트가 일어났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신 대로 오순절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인용하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승천도 없었다. 이것을 증거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 예언의 성취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요약을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많은 그 의미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말의 의미는 우리 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 그게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메시지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고 가신 분이시다. 이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수님을 거절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 사건, 눈으로 보이는 그 사건, 불이 보여지고 바람이 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그 말 속에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 이상한 말인데 배워보지 않은 말인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성령님, 돕는 자로 오신 성령님, 모든 삶 속에서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설교,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설교 속에 복음적인 그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취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성령님일까? 욕망일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